한도는 없는데 내 기대음원까지 전 자금을 다 소진한다는 조건으로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대음이 90인데 20년 보증이다 라고 하면 20년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살면 이득인 거죠. 젊으신 분도 많이 들어가죠. 네. 월 배당 ETF 투자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배당을 보니까 연으로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뭐 12% 연 월 1%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요게 변동성에 좀 노출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은퇴 노후 시리즈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은퇴 자산으로 이제 월급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과연 효과적이고 좀 이제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티에스 장기용 이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은퇴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뭐 인출 전략, 인출률 예.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쉬운 말로 은퇴 후 월급 만들기라 그랬는데요. 결국엔 이거죠. 내 자산을 그냥 일반 자산처럼 그 떡 자르듯이 뚝뚝 잘라갖고 쓸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산이 닭이 아침마다 달걀을 낳듯이 닭은 가만히 있고 자산은 가만히 있고 알을 놔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은퇴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심사가 없이 이런 방법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 그런 상품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위해서 단계를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표를 띄워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재무 리스크를 좀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퇴직 이후에 내가 처해져 있는 재무 리스크를 좀 파악을 하시고 어느 부분이 제가 잘 취약한가. 예, 쉽게 말하면 돈이 어디 많이 나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건강이 안 좋으면은 그 의료비 리스크 좀 많이 나갈 것이고 자녀가 좀 많아요. 네, 다른 사람보다 네, 이벤트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변동성 리스크에 또 해당이 돼요. 이런 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이 단계에 맞춘 상품 포트폴리오 선택을 하세요. 네, 이제 단계별로 전략을 이제 좀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이것도 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정을 짜는 거예요. 내가 퇴직 후에 몇 세까지 살 것이며 우리 배우자는 또 몇 세까지 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 여명, 수명 이런 걸 따져가지고 단계별로 펴줄 수 있는 가장 긴 밑그림을 밑에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 비용을 점검하는 거죠. 뭐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대출,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공적연금 언제 타는가 아니면 자녀 결혼은 언제 하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 3단계는 이제 기간을 고려해서 생활비하고 공적연금 수령기간을 정확히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내가 은퇴 후에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타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요것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4단계를 거치고 다 살았어요. 보통 남자가 먼저 죽죠. 배우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표를 보시면 뒤에 표가 쉽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1단계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서 2번은 은퇴 생활비 파악을 해요. 뭐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29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여기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를 하냐면은 연금 수령. 예. 내가 공적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하지? 이걸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4세. 공적연금의 수령기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4단계는 뭐가 생기죠? 공적연금에 타는 시기하고 그리고 내가 은퇴 후에 실제로 돈을 못 버는 시간. 크레바스 구간. 크레바스 구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공적연금 수령기간까지 비어있어요. 근데 이때는 보통 뭘로 때우냐면은 퇴직금 있죠? 퇴직연금을 보통 하거나 여기에 플러스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요걸 메꿔요. 나머지는 이제 5단계에 가서는 내가 죽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해서 나머지 독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이렇게 따져요. 요 표에 보시면은요. 요 빨간 선이 생활비 300만 원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크죠. 그 밑에 독거 배우자의 독거 생활 기간 5단계는 요거보다 작잖아요. 그죠? 빨간 네모칸 두 개가 생활비 수준인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배우자 공적연금, 본인의 공적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으로 웬만큼 채우고 나머지 게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 써놓은 거 있죠. 이 나머지 회색 부분이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채워넣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거를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파악을 5단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적연금 이외에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다라는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중에서 따져보니까
크레바스 기간은 5년 정도 되고 네. 생활비 300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200이 나오면 네. 실제는 한 100이 모자르다. 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과 네. 갖고 있는 여력의 자금으로 돈을 최대한 들 쓰면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네. 퇴직연금도 많이 하시고 상품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상품하고 다르게 네. 퇴직연금은 몇 가지의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생각이에요.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느냐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예민하긴 해요. 네.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품 라인업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요걸 네. 가지고 사실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투자기관이나 많이 거래하시는 전담은행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가셔가지고 상담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 연금 자산 운용센터 이런 것들 다 잘 네,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국민연금 이외에 내가 돈이 좀 비는데 있는 자산으로 뭐 월급을 뭐 저 현금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연금 보험 같은 게 있어요. 일시불로 들어가 하면 1억까지 들어갈 수 있다. 1억. 제가 마지막 본 수익률이 한 125%. 원금은 그냥 있고요. 네. 매달 매달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종신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한도는 없어요. 한도는 없는데 내 기대음원까지 전 자금을 다 소진한다는 조건으로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대음이 90인데 20년 보증이다. 라고 하면 20년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살면 이득인 거죠. 20년까지는 내가 투자했던 돈, 가입했던 돈 다 주고요. 그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장수한다. 우리 집안이 원래 장수하는 집안이다. 라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이거. 근데 만약에 빨리 20년 전에 사망하게 되면? 20억을 넣는데 네. 10억을 받고 네. 내가 죽었어요. 네. 나머지 자산은 평가를 해서 상속이 되면 일단 상속시켜줍니다. 자산의 통제권이 좀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종신을 딱 개시하게 되면 그 자산에 해지도 안 돼요. 무조건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매달마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사실상 타처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제권에는 굉장히 우수한 거고 10년 이상 받게 되면 또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자산이 충분하고 일부 자산을 좀 정기적인 연금으로 좀 받고 싶고 내가 조건이 좋다 하면은 연금보험도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좋겠네요. 장기 전략에는 되게 좋아요. 비과세고 그 연금보험이나 연금보험 중에 상속이나 종신이 다 비과세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비과세일 것이라는 조건에 맞죠. 세 번째가 요새 핫해요. 젊으신 분도 많이 들어가세요. 월 배당 ETF 투자자산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 금리가 떨어지면서 리츠 ETF도 나오더라고요. 월 배당으로. 배당을 보니까 연으로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뭐 12%, 연 월 1%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요게 변동성에 좀 노출이 돼 있어요. 일부 비과세긴 한데 완전 과세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식 ELS 추천을 제가 많이 했던 상품인데 사실 올해의 ELS 사태가 좀 있었죠. 그것만 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펀드하고 정기예금의 중간값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매달 매달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계속 던져줘요. 던져주고 마지막에는 3년 만기 때 원본 돌려주거나 그 안에 조기상환 조건이 되면은 원본을 다시 다 줘요. 그 때문에 연금같이 계속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괜찮다. 근데 이것도 변동성에 좀 원본 손실 위험이 있어요. 제가 민감해서 자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원본 손실 위험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모든 상품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 5천만 원 이상 못 주죠. 그러면 이것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희박하니까 그쵸.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상품은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IRP. IRP는 적립 단계에서 잘 적립을 해놓으시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저율 과세도 되죠. 그리고 세금을 덜 떼니까 덜 뗀 만큼 재투자도 가능하죠. 적립 단계 세액 공제도 세금 혜택도 있죠.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1년에 얼마? 1800까지. 이 정도. 그게 불입한도? 예, 불입한도예요. 이거는 무조건 넣으셔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이자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인데 일반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낮은 이자를 주면서 매달 매달 이자 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좋을 때는
일종의 연금 상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요거는 요즘 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치기 이런 데 약간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 하신다면 아주 단기적으로 내가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아. 돈을 써야 돼요. 1년쯤 있다가 해약에 바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요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 지금 여섯 가지 상품이 있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입하는 게 좀 어떤 것들이 좀 순서로 좀 많아요? 제일 많이 가입한다면은 재직 기간이나 사업하시는 기간 중에 IRP,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 IRP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부족하다. 노후자금 대비하는 게 상품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제일 위에 말씀드린 연금보험 상속이나 이런 걸로 하시고. 근데 오늘 그 은퇴 후 월급과 같은 현금 흐름을 짜는 전략 그리고 추천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상품 포트폴리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좀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참고해가지고 은퇴 후에도 자산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